강릉시민축구단이 현재 10위, 28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주FC가 한 점 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쫓기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을 수밖에 없어요. 자, 들어갔어! 권승철! 최상현 감독이 오늘의 키플레이어로 뽑은 권승철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자, 권승철 선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나타나서 바로 득점을 뽑아냅니다. 권승철 선수 오늘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냄새를 제대로 맡고 박스 안쪽으로 잘라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레머니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 지금 청주의 박승열 선수의 유니폼을, 네, 캡틴이죠. 박승열 선수가 지금 오늘 빠져있는데 박승열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박승열 선수가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가 된 것 같은데, 아, 또 팀 동료를 생각해주는 셀러브레이션 보기 좋고요. 아, 완벽하게 잘라 들어오면서 잘 돌려놨습니다. 그 이전에 오른쪽으로 갔던 그 킬패스, 킬패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완벽한 크로스로 선제골을 꼽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승철. 네, 결국엔 또 이제 다이렉트 패스를 통해서 뒷공간을 허물었고 그 파생된 장면에서 득점까지 나왔기 때문에 청주FC의 오늘 경기 플랜 자체가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 앞쪽으로, 아, 잘 연결했습니다. 강용석. 자, 오른쪽 동료 있습니다. 찾았고요. 오른쪽 오른발 슛! 들어갔어! 꽂혔습니다! 네, 강릉시민 계속해서 두드리다가 결국에는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리고 후반전에 역할을 해줬어야 했던 두 선수죠. 강용석 그리고 백승우, 이 두 선수가 득점을 합작을 했습니다. 와, 방금은 진짜 빨려 들어갔거든요. 백승우. 아, 강용석이 수비를 끌어당겨놓고 빠른 드리블을 통해서 자신에게 수비의 집중을 끌어당겼고, 아, 수비수들이 백승우를 놓친 사이에 내줬고 백승우는 완벽한 마무리까지 보여줍니다. 와, 방금은 정말 대포의 슈팅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각도가 저 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길을 파고들었던 백승우의 슈팅. 오늘 경기 후반전이 더 기대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말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스코어는 1대1. 이제는 경기 다시 시작이죠. 아,